시간에 라이브 처음 해보는데 방에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한 분 들어오셨어. 다섯 명.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라이브가 처음인데 많이 들어오시네요. 오늘 틴틴이랑 같이 곧 젬마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육아템 고수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가 있는 친구들 집에 물어봤는데 저녁에는 잘 라이브를 못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이제 케어하고 하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틴틴 미안. 이 시간에 이리 와. 이쪽으로 너의 얼굴도 보여줘. 이 시간에 한번 라이브를 켜봤어요. 안녕하세요. 다들 점심은 드셨나요? 출산 저 이제 두 달 안 남은 것 같아요. 출산 후 가장 하고 싶은 거? 여행 가기.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 출산 이제 육아템들이 진짜 너무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고 있는데 너무 종류도 많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댓글로 네 고수분들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승하론에 또 같이 해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제가 이제 라이브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육아템도 좀 구매하고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출산 전에 여행 가야 된다고. 전 이제 여행 못 가더라고요. 이제 육아 고수분들이 입장하셨어. 6개월 아이를 둔 엄마시래. 아이가 지금 자고 있나요? 다들 임신 기간 중에 즐기라고 하시는데. 우선은 궁금한 게 김이 조금 생겼어요. 김이 좀 생겼는데 다들 출산 전에 여행 가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정보인가요? 저 출산하고 조금 이따 가려고 하는데 귀저귀 가리대 맞아. 이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있던데 그게 꼭 있어야 될까요? 3남매 엄마님이 진짜 많이 아시겠다. 제가 제일 지금 고민되는 게 바운서랑 바운서는 한 달 사용하고 안 쓰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막 선물 주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젬마가 얼마나 쓸지도 모르고 하니까. 다들 지금 여행에 꽂히셨어. 출산 전에 가야 된다고. 근데 원래 제가 가까운 데라도 어디 가려고 했는데 이제 양양 말고 이제 좀 임신 너무 후기라서 비행기는 안 타는 게 좋다고 해서 안 가려고요. 아 기저귀 가리대가 있어야 도가니가 안 나간대요. 그러면 거기 위에서 애들 기저귀만 따로 갈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저는 그 친구가 스토케에서 이렇게 의자 있잖아요. 의자에다가 이렇게 아이를 눕히는 게 이렇게 옵션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기저귀를 못 갈아요? 기저귀 가리대는 꼭 있어야 된다. 근데 뒤집기를 몇 개월에 하는데요? 아, 내복 입고 이럴 때. 그니까, 기저귀만 가는 게 아니고 좀 여러 가지로 쓰시는 거네요? 그러면 스토케 거기서도 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아기 침대는 있어요, 제가. 뒤집기는 6개월쯤에.
바운서도 이제 뭔가 써야 한다는 분들이 계시네요. 진짜 많네. 아, 그게 스토켓 뉴본이라는 거구나, 모델명이. 기적. 그럼 그건 무슨 용도예요? 거의 뭐 정보야. 100일쯤 뒤집기를 하고. 아, 아기 침대에서 갈아주고. 맞아. 이렇게 숙였다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보통 허리랑 진짜 손목도 많이 나가신다고 해가지고. 그럼 기저귀 가는 거는? 아, 뉴보는 엄마 밥 먹을 때 옆에 그냥 두는 정도래요. 아, 그 기저귀 그게 아니군요. 아, 몰랐어요. 그러면, 기저귀 가리대? 뭐라고요? 그거랑, 이제, 바운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요즘에 분유 제조기가 있잖아요. 분유 제조기가 있는데, 진짜 종류가 많더라고요. 제가 알게 된 게, 브레짜 맞나? 그것도 있고 한데, 뭐가 또 좋을까요? 분유포트라고 부르나요? 포그웨베? 분유메이커. 그러니까 분유메이커도 종류가 진짜 많던데, 뭐가 좋을까요? 모유나 분유는 뭐 물론 제가 100%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해서 같이 먹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바로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것도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 봐. 아, 세척이 좀 어렵구나. 아, 분유도 거부하기도 해요? 아, 진짜 큰일이네. 그래서 저도 미리 공부해가지고 좀 이렇게 구매하거나 그러려고 해가지고. 근데 진짜 엄청나시다. 다 엄청 고수들이야. 아, 브레짜는 또 그런 단점이 있군요. 무슨 소리죠? 아, 분유 포트는 뭐야, 그럼? 아, 그러니까 커피 포트처럼 분유만 타는 포트가 있군요. 아, 다들 그걸 엄청 추천하신대요. 분유 제조기는 다 추천 안 하신다고. 보르도? 너무 빨리 지나갔어. 다들 분유 포트만 사시라고 하시네요. 아, 그 아이 먹이는 온도가. 제가 방금 깬거 아니에요. 지금 담비가 깬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데. 온도 유지. 그럼 그 온도에서. 아, 유팡 젖병 소독기는 친한 언니가 사주기로 했어요. 그거 저 근데 예전에 아이들 이제 밤비랑 불황 애들 때문에 그더 깨끗하게 씻게 해주고 싶어서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당근으로 팔았었거든요, 쓰다가 이제. 근데 이제 다시 제가 좋아하는 아이보리 컬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보리 컬러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 젖병 소독기가 유팡이 젖병 소독기 아닌가? 너무 어렵다. 아기 띠는 선물 받았어요. 아기 띠는 네 가지 방법으로 매는 게 있던데, 브랜드가.
보르르가 분유 포트. 이 영상을 저장해서 다시 제가 공부를 해야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어렵다. 글씨가 막 이렇게 빨리 올라가니까. 역류 방지 쿠션. 그러면 수유 쿠션이랑 역류 방지 쿠션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분유포트는 다 보르르만 추천하시네. 로션은, 제가 임신하고 나서 피부가 이제 예민해져가지고 좀 정말 순한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10년 넘게 쓴 게 바이오더마랑 그리고 이제 스킨푸드 제품이랑 그리고 또 뭐 쓰더라? 엘리자베스 아덴이랑 이렇게 쓰는데 임신하고 나서 이제 크림 같은 경우는 튼살은 클라라스도 쓰고 아토팜도 쓰고 이렇게 되게 골고루 쓰는데 다 순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젖병도 해겐? 거기 거 선물 받았어요. 아, 이게 역류방지 쿠션이랑 이게 다 따로 있구나. 그러면 아이 용품이 진짜 많네요. 그럼 집에 그거 쌓아놔야 되겠네. 이게 아이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쵸? 제 친구들은 다들 또 바운서를 탔다고 해야 되나, 그걸? 해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요. 아이들 제품이 생각보다 가격도 꽤 나가고, 진짜 비싸더라고요. 아, 젖병도 아이가 거부해요? 아니, 나는 전화가 들어왔어. 아니, 지금 너무 신세계예요. 진짜 제가 오죽하면은 찾아보는 것도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지인들한테도 있는데, 제 지인들은 이미 다 거의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많이 이제 그 시절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육아 고수님들에게 이 라방을, 네. 그리고 바운서 경우는 저는 그래서 한달 렌트를 해보고 아이가 진짜 잘 타면은 그걸 이제 구매하던지 하고 조금 그런 소비 좀 줄이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리 안 사고. 제가 이거 남겨주신 그 역류방지 쿠션 이런 것도 한번 다시 다 메모할게요. 맞아, 저도 그래서 대여 먼저 해보려고 미리 사기에는 진짜 막다 몇십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진 됐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젖병? 젖병은 두세 종류로 준비를 해요. 그럼 하나 써보고 안 먹으면 다른 거 사면 안 돼요? 여러 개 사놔야 되는 건가요? 타이니 모빌? 이거는 선물 받아서 벌써 집에 두 개나 있어요. 그게 그거죠. 흑백이랑 이렇게 컬러 있는 모빌. 아, 손목 보호대는 진짜 다 사시더라. 지금 잼마는 그 국민 모빌과 더불어 모빌이 한 다섯 개 있어요, 지금. 손수건은 그 친구가 이미 몇십 장 선물해줘가지고 딱제 스타일로 많은데 또 선물을 받아서 한 지금 7, 80장 있는데 더 사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유모차랑 카시트는 지인분들이랑 이게 다 선물해주시기로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매장 가가지고 좀 보고 왔고. 아이 체육관에 그거죠. 저 선물 받았어요. 그거 빼보고 되게 화려해가지고 약간 동공 지진이 나긴 했어요. 저는 이제 31주, 2주?
그 정도 됐어요. 집에서도 유모차를 탄다고요? 30장에도 좀, 그럼 전 진짜 많아서 그 수건은 안 사도 될것 같아요. 턱받이도 선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럼 다 됐네. 저 지금 준비 완료였네요. 근데 걔는 고민을 하면서 라방을 한것 같네요. 맞아요. 다들 쿠팡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로켓 배송 된다고. 끝. 진짜 끝. 라방 14분 만에 끝났어. 맞아요. 조리원 속상해 계속 쓰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마음의 준비? 저는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6월에 출산이에요. 네. 저희 잼마는 네, 아주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답니다. 오늘 제가 되게 많이 부어 보이네요. 약간 흐려서 그런가? 쿠팡 없이 못 사신대. 분유는 뭐 지금부터 정할 순 없으니까 해보고 차차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100일이요? 진짜 다 너무 고수들만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저랑 같은 6월에 출산하시는 토끼맘이 계시네요. 네, 2개월 좀 덜 남았어요. 2개월 좀 안 남은 것 같아요. 여기 앞에서 유튜브 팀이 저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아이 방에 이제 육아템들을 정리한 거를 저도 이제 이 정보를 모아서 또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잠이요? 근데 저는 좀 강아지도 네 마리 키우고 막 이래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자기는 해요. 그래서 저 인테리어하고 다시 여기 집에 들어온 지 지금 일주일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전에 밤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잤어요. 아, 출산 후. 아, 그래서 많이 자라고요? 출산 후에 잠을 못 자서 지금 많이 자라고. 조리원이 천국이라고 하던데. 오빠, 아기 낳기 전에 여행도 갔었어야 됐고, 잠도 많이 자야 되고, 외식도 많이 해야 된대. 오늘 집에서 밥 해 먹었는데. 저녁 나가서 먹지. 저녁 나가서 먹지, 오빠. 집들이는 다음 주에 우리 올라가죠. 랜선 집들이.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이번 주는 뭐지? 아, 이번 주는 아쉽게도 여러분 저의 브이로그가 올라가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랜선 집들이가 네 올라갑니다. 드디어. 아, 무조건 외식하라고. 근데 저 진짜 저 예전 얼굴 기억하시죠? 저 진짜 뭐 요즘에 많이 부어가지고 힘들긴 하더라고요. 특히 전 왼쪽이 좀 많이 부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운동하고 산전 마사지 받고를 이제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데 또 정신없고 하면은 잘 못 받고 하고 하잖아요. 그래도 운동은 그래도 두 번씩 하려고 진짜 노력하거든요. 다들 밖에 나가라고 맞으시는데. 집밖 금지. 어? 집밖 금지. 아, 집밖 금지요? 아, 저희는 아직도 좀 건강식 많이, 제가 좀 양념 안 된 거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밥을 많이 먹긴 하는데. 아니, 그리고 이제 알게 됐는데 임신 후기에도 입덧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그게 온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뭔가 식사 같은 식사를 하게 되면 너무 힘들고 해서 되게 간단하게 먹거든요. 뭐 감자나 아니면 고구마나 바나나 이런 거. 고기는 많이 먹어요. 닭가슴살도 많이 먹고. 다
다들 많이 자고 나가라는 말밖에 안 쓰시네. 아, 짠 거는 원래 안 좋아해요. 진짜요? 육아하면 고깃집을 못 간대. 나 삼겹살 제일 좋아하는데. 저도 지금 8개월 넘었는데 이제 임신 후기 입덧이 와가지고 물만 먹어도 역류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한 저번 주부터 와가지고 진짜 저녁 새벽이랑 아침에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먹고 하는데 저도 임신 초기에 입덧할 때 오렌지 주스랑 과일 진짜 많이 먹었어요. 3살까지 고깃집 못 간대. 아니죠.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저도 양배추즙은 꾸준히 먹었어요. 마도 갈아 먹고 맛있더라고. 다들 똑같으시구나. 그래서 저녁에 식단을 진짜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시간에 저 진짜 라이브 처음 하는 건데 되게 신기하네요. 진짜 이 시간에 친구들이 하라고, 원래 저녁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왠지 라이브는 저녁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올 거라고. 프로필 사진들이 다 아가들이야. 저도 바뀌겠죠? 저는 오히려 임신하고 조금 식단을 더 많이 신경 쓰고 운동은 자이로토닉 하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고 나면 배가 이렇게 좀 딱딱한 느낌이었다가 되게 말랑말랑해지고 좋더라고요. 호두. 다람이 갑자기 왔어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다람아. 아, 낯가려서 간대요 자기. 다들 임신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진짜 심하진 않고 그냥 어제 물 먹고 살짝 토했어요. 배뭉침은 생겼는데 그래도 호흡을 하면은 금방 또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다람씨, 다람이는 지금 인사하고 퇴장했고, 여기에 밤비가 있고, 여기 앞에 부, 틴팅이, 다람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거든요. 저 라이브 하는 거 구경하고 있어가지고. 아, 앉아서 주무셨나 보다, 만삭 때 그러면. 출산 후 육아가 더 힘들다고요? 근데 이제 여행 못 갈 것 같아서 이제 양양도 좀 가서 한번 체크하고 하려고요. 저도 압박 스타킹 왼쪽 다리에 신었어요. 맞아요. 저도 뭔가 몸이 진짜 힘들다가도 젬마가 태동하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쑥 미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귀엽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그 임신하고 막 트러블도 많이 생기는데 다행히 저는 안 생겨가지고 약간 이런 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보면 좀 올라오고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저 6월 출산이에요. 아, 영호 오빠다. 오빠! 맞아요. 진짜 귀여워요. 이름 부르면 뭔가 대답해주는 것 같고. 발이 나왔다 들어가면 발 모양이 보이나요? 저도 요즘에 발이랑 손 느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밤비가 코 골고 있어, 아래서.
그래서 너무 덥지 않을 때 출산해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임신하면 가장 고민이 색소 침착되는 거랑 그리고 피부 트는 거, 살찌는 거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크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튼살 크림이랑 보습 그리고 오일 진짜 열심히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아직까지는 안 트고 임신선도 다행히 되게 연하게 생겨가지고 그게 좋더라고요. 다들 조리원이 천국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살은 지금 8kg 좀 넘게 쪘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이걸 좀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요즘 너무 많이 찌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아! 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고 지금 너무 엄청난 질문이었어요. 그 제가 반려견이 4마리잖아요. 근데 아이랑 같이 키우시는 집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반려견과 아이를 같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꿀팁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출산 후에도 꼭 열심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살 안 찌려고 진짜 좀 노력하긴 했어요. 물론 영양소도 잘 맞춰서 먹으면서 이게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젠마를 위해서도 열심히 맞아요. 저도 네 마리인데 애들이 성격이 다 달라가지고 이제 젠마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원래 이제 집에 있던 아이들도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밤비가 코공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들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저희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같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들이 소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짐 때문에. 그래서 더 오히려 무난하게 키우시는 집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네 마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짖을 때도 있고 이 친구가 짖을 때도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려고요. 조리원에서 먼저 낮잠 같이 자면 진짜 귀엽겠어요. 같이 동영상 찍으면 진짜 귀엽겠다. 맞아요. 제가 안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와서 자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너무 조용하게 키우는 것보다 그리고 또 너무 깨끗하게 키우는 것보다는 좀 저희가 요즘 넷플릭스 다큐를 보고 있는데 너무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보다는 어느 정도 소음과 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키우는 게 아이한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젠마를 공개할지 말지는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네. 저는 원래 계속 서울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전 양양에 살지 않아요. 저희 집은 서울입니다. 왠지 제 생각에는 틴틴이가 젠마를 제일 많이 보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젠마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형제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요즘 고민이 그래서 세탁기를 따로 쓸 건데 신생아 때는 사실 제 옷에 이미 털이 다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갈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야, 그 넷플릭스 다큐 제목이 뭐였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보는 거. 베이비 눈부신 첫 해? 베이비 눈부신 첫 해래요. 그거 진짜 좀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나라의 연구진들이 연구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회차별로 에피소드가 다르거든요. 저도 나중에 섞어서 다 돌릴 것 같아요. 좀 뭐 밥 먹다 털 나오면 입에서 빼고 그러거든요. 그거 너무 저는 되게 아직 출산을 안 해서 그게 다 맞을지 모르지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름은 정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좀 중성적인 이름 짓고 싶어가지고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시간에 진짜 라이브 하면 아무도 안 들어오실까봐 육아 고수분들이 걱정했는데 많이 정보도 주시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일 한가한 시간이 지금인가요? 전 아침이 진짜 바빠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어떤 분이 아들 낳으면 무혈이라 짓고 싶으셨대. 아, 낮잠 시간? 낮잠 시간이, 아, 지금이 제일 쉬는 시간이에요? 그럼 나중에 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한 2시쯤, 10시 이후야? 10시 이후엔 제가 못 버텨요. 요즘에 한 9시, 10시면 제가 잠들어가지고 한 6시에 깨거든요. 새벽에도 좀 많이 깨긴 하는데 한 3시쯤 항상 한번 깨고 4시 그때쯤 한 번씩 깨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아이들 때문에 그치? 틴틴이가 키울 거지 잼마. 자동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틴틴아 보고 싶으시대. 약간 돌려드릴까? 틴틴이 이발했어요. 이제 한 3-4시면 다 하원하잖아요. 맞아요. 틴틴이가 잘 키워줄 것 같아요. 워낙 약간 보호 본능이 있어가지고 틴틴이가. 부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어딜 보고 있네. 부! 부? 부? 사람 이리 와봐. 사람 이리 와봐. 사람 이리 와보세요. 사람이도 왔어요. 아기띠하고 라이브 보고 계시구나. 어쨌든 육아 고수분들 그리고 또 그냥 라이브를 시청해주신 분들 오늘 예비 초보맘을 위해서 이렇게 무한한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샴푸는 그거 써요. 생각이 안 나네. 바디샵의 진저. 약간 두피가 건조하고 가려워져가지고 그거 요즘에 추천받아서 쓰고 있고, 네. 내일 유도분만으로 입원하신, 네. 분도 꼭 출산 잘 하시길 바라고, 오늘, 네, 라이브 이렇게 공지해가지고 했는데, 참여해주신 분들, 사실
제가 뭐 여러 가지 라이브를 많이 해봤지만 뭐 일상 라이브도 해보고 셀로판 때문에 라이브도 해보고 했지만 졸려? 오늘이 가장 저한테 유용한 라이브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다시 저장해가지고 저도 한번 다시 댓글들 하나하나 봐볼게요. 그리고 또 정리해가지고 정보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틴틴이 너무 졸려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4월 말? 5월, 언제 올라가죠? 5월에 이 컨텐츠는 저의 출산이 임박했을 때 아마 정리가 돼서 그때쯤이면 저도 아이를 위한 용품들도 다 구비가 돼 있을 테니까. 어머. 밤비가 여기서 자꾸 방구를 켜요. 오빠 얘 응가 안 했어 아까? 왜? 자꾸 여기서 방구를 뻥뻥뻥 끼는데? 아까 아침 응가 안 했어. 아침 응가를 못 했대요. 다람이 왜 화났어? 언니 응가 못한 게 왜 네가 화가 나? 그래서 이걸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육아하시느라 많이 지치실 텐데 저도 선배님들을 따라서 몇 달 뒤에 육아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열심히 있다가 할게요. 6월 출산이에요, 여러분. 흔디는 안녕, 이모 남친들 안녕. 전 이만 낮잠 타임 가질게요, 그래. 오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 바로 퇴장했어. 어디가? 그래, 아직 아, 안 끝났다고. 왜? 안 돼! 안 돼!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란 말이야. 여러분,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아, 만삭 사진도 그게 뭐죠? 나 너무 당해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 엄마 얼굴 빨개지려고 그러잖아. 죄송해요 여러분. 다람이 이렇게 활발한 친구라서 얘는 이제 도가 텄어요. 하도 맨날 장난쳐가지고. 네, 둘이 너무 친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쵸, 못 보셨죠? 다람이 때문에 라이브는 저장 못하겠다. 그치, 엄마 비밀로 해줄게. 못 보셨대, 이모 삼촌들 다. 아무도 못 봤대. 걱정하지 마. 그러면 다람이 건강하네라고 댓글 달렸어.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